지수님의 마른 기침 소리에 새벽 옅은 잠 깨어라 하니 말리길 넘어 파도 소리처럼 꿈은 밀려나고 속세로 달아났던 쇠북 소리도 여기 산 사이에 울려 퍼지니 생로병사의 깊은 번뇌가 다시 찾아온다. 잠을 씻으려 약수를 뜨니 그릇 속에는 아이 얼굴 아저씨하고 불을 뜻하여 얼른 마시고 돌아서면 뒷전에 있던 동자승이 눈부비며 인사하고 합장해주는 내 손끝 멀리 햇살 떠올라오는데 한수야 부르는 맑은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해탈 스님의 은은한 미소가 법당 마루에 빛나네. 한수야 부르는 맑은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해탈 스님의 은은한 미소가 법당 마루에 빛나네. 법당 마루에 빛나네.